안녕하세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이제 IR 뉴스레터에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어차피 내용이 중복이 되거든요. 제가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위주로만 이제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복되는 내용은 없으니까 이제 안심을 하시고요. 이 앞에는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시험군 대조군이 이제 최적 지지요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최적 지지요법은 이제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지와 저항할 때 한국말로 지지와 저항이죠. 영어로는 지지를 이제 서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쓰인 거고요. 우리가 여기 항암제 임상 시험 가이드라인에 들어오면은 최적 지지요법에 대한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BSC라고 해서 말이 어렵죠? 최적 지지요법이란 이제 항암 약물 없이 가능한 치료법을 모두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리보세라닙은 입으로 먹는 알약으로 약이죠. 다른 항암 약물을 이제 환자가 투여받으면 리보세라닙과 섞여서 뭔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비싼 임상시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약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거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인도적이지 않으니 항암 약물 빼곤 전부 다 해도 좋다는 게 최적 지지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하게 최대한 환자를 지원해주는 인도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단한 가지, 임상시험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항암 약물은 제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그리고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다시 와서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뭐 항생제, 영양학적 유지, 대사장애 환자의 보정, 최적 증상 조절 및 특징 관리가 포함되나, 이제 종양특이적인 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암 약물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임상 시험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죠. 그 종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리보세라닙 단한 가지 약물이어야 합니다. 다른 약물이 이 종양에 영향을 주면은 데이터가 전부 다 잘못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군은 이제 당연히 리보세라닙을 먹는 이제 집단이죠. 거기에 이제 최적 지지요법, 그리고 대조군은 이제 최적 지지요법을 이제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OS가 오염이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 플라시보 군이 오래 살게 만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 있는 게이 대조군 플라시보 군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약물의 OS보다 너무 높게 살아버렸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최적 지지요법에서 사용했던 어떤 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사람을 살리겠다고 만드는 약인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최적 지지요법은 옵디보랑 룬서프도 사용을 했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거는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론서프랑 옵디보도 마찬가지로 최적 지지요법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FDA 신약허가 승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어쩌저쩌고 이 가이드라인이 FDA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차후 영상에서 이거 전부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OS 전체 생존 기간이거든요. 오버럴 서바이벌. 이게 임상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기준인데, 약간 분석에 혼선을 주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OS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OS가 딱 측정이 되는 거는 언제죠? 그 환자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3상을 이제 했다고 치면은, 이제 3상이 이제 3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 하고 있잖아요. 근데 리보세라닙
그 시험이 끝나고 그 환자가 또 다른 데에서 임상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4차 치료제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그 환자가 이제 죽어야지만 OS가 측정이 되는데 다른 약물을 그 중간에 또 투여를 받게 되면은 이게 리보세나닙으로 인해서 오래 사는 건지 뒤에 했던 그 4차 치료제 임상 시험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오래 살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이 이제 이 말이죠. 임상 시험 종료 후 다른 형태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석에 혼선을 준다라는 거죠. 이 사례를 이제 뭐 이런 OS에 적용을 해보면 리보세나닙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 그리고 플라시보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임상이 끝나고 다른 임상에 참여해서 어떤 약을 투여받아서 오래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플라시보군의 환자가 실제로는 다른 데에서 다른 약을 또 받으면서 임상을 해가지고 오래 살았을 경우에 이 데이터가 이제 왜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이 회사에서 HLB 회사 측에서 언급한 이유는 FDA도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향성, 승인 경향성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FDA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OS였는데 그것도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최근에 이제 얀센이라는 항암제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못했지만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 허가를 해줬습니다. 사례가 없었다면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정확하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리보세나닙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제 평가겠죠. 그리고 이제 안정성 결과 분석도 회장님은 이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이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 다른 약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영상에서는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이유를 몰랐는데 여기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골수억제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이제 감염의 위험성을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혈구가 우리의 몸에 들어왔던 나쁜 것들을 이제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감소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균들이 이제 번성하고 번식하겠죠. 그러면은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줄여게 되는 거죠. 이 뒤에 설명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이게 진행이 되면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제 심각한 이제 부작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각한 부작용은 이제 그레이드 3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뭐 고혈압이랑 수족 증후군, 단백뇨들을 그래서 숫자가 진짜 작았죠.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이남자 위에 올라가 보면은 쌀이남자 같은 경우에는 2차 치료제입니다. 여기 세컨드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쌀이남자랑 리보세나닙은 같은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생성 억제. 같은 작용 기전이면은 쌀이남자를 2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3차에서는 리보세나닙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거를 사용하는 게 논리적이겠죠. 그래서 사이남자를 쓴 사람들은 이제 리보세나닙을 못 쓸 수도 있겠다 생각을 이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번 결과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이남자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서도 리보세나닙이 약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임상 이제 3차 치료제로 했잖아요. 2차에서 사이남자를 치료받고 온 환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 환자들에게 리보세나닙을 투여를 했는데 약효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쌀이남자를 사용했다고 해도 동일 기전이라고 하지만 약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리보세나닙도 3차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위암이 발병률 두 번째고 사망률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암은 이제 발병률이 좀 낮은데 진짜 많이 죽는 암이 있는 거겠죠. 위암이 세 번째 밀려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3차 치료제 현황이 이제 1차랑 2차가 있고 지금 리보세나닙 3차죠. 1차에서는 피리미딘 유도체랑 백금 화합물 이건 두 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2차로는 뭐 세 가지 세포 독성 항암제 뭐 그리고 앞에서 봤던 사이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차후 영상에서 다 다뤄드리겠습니다.
국내 3차 항암 치료 비율은 27%라고 하고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